친구가 정말 특이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1. 곤장 체험이라고. 응? 조선시대 포졸 복장을 하고 민속촌 관광객들을 상대로 곤장을 때려주는 일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곤장을 톡하고 살살 때리죠. 사건은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곤장대에 웃으며 누웠을 때였어요. 아이고, 오래 사니까 곤장도 마저 보네. 할아버지는 추억에 남을 즐거운 체험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런데 그만 친구와 손에 힘줄을 못하는 바람에 퍽! 어! 너무 세게 때려버린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친구에게 야! 원래 이렇게 아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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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한 친구는 괜히 사과했다가 더 불호령이 내릴 것 같아서 아, 원래 이렇게 아픕니다. 예. 하고 말았죠. 그 말에 더는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안 가고 친구를 계속 노려보고 계셨어요. 다른 관광객들 어떻게 치나 보신 거죠. 친구는 할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살살 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가 누워있어도 팍! 아 뭐예요 지금? 초등학생이 누웠을 때도 팍! 아 엄마! 어머 세상에 무슨 짓이에요? 그때마다 친구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아, 곤장 체험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욕을 먹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한 덩치 형님이 곤장대에 누우셨어요. 얼핏 문신까지 보이는 형님의 포스에 친구는 갈등했지만 옆에 무섭게 노려보는 할아버지 때문에 퍽! 아! 형님은 무서운 속도로 벌떡 일어나 친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강력한 포스에 말 한마디 누워! 네? 너도 누우라고! 안 누웠다간 더 큰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서 주섬주섬 곤장대에 누웠죠. 덩치 형님이 곤장대를 움켜쥐는 모습에 친구는 눈을 진감하는데 그 순간 여태까지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내가 치면 안 될까? 어이, 내가 치면 안 되냐고. 어? 폭! 으아! 친구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뜀뛰기를 했고 그제야 몹시 만족한 표정의 할아버지는 곤장 체험장에서 빠져나가셨어요. 신청은 투애니원의 아파. 똥 영상으로 바뀐 아기 춤. 저희는 돌진한 아기가 있는 주말을 봐요. 신랑이 없던 어느 날 화장실에 불이 나간 거예요. 손도 안 닦고도 붕구시고 전등을 갈 줄도 몰라서 마냥 신랑이 오는 주말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러다 저녁에 똥이 마려웠어요. 거실에 아가한테 좋아하는 동영상을 틀어주고는 전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문을 열어놓으니까 자꾸 아가가 화장실 안으로 장난감을 집어와 던져넣는 바람에 할일 수 없이 문을 닫았죠. 불이 나간 화장실은 너무나 깜깜했어요. 안 끼고 들어갔나 보죠, 그죠? 핸드폰 어플 중에 후레쉬 어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까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카메라 사진 촬영 모드를 켜놓고 똥을 싸기 시작했죠. 하! 그런데 키면 3초 후에 꺼지고 또 키면 3초 후에 꺼지고 똥이 나오다가도 쏙 들어갈 판이었어요. 머리를 써서 똥 영상 촬영 모드로 바꿨죠. 후레쉬가 꺼지지 않았어요. 전 행복해하며 밝아진 화장실에서 심지어 분리를 다 보고 나와 동영상 촬영 종료 버튼을 눌렀죠. 거실로 나와보니까 아가가 제가 틀어준 영상을 보며 신나서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귀엽고 이뻐서 바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님 핸드폰으로 전송을 했죠. 어머니 이쁘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떡하냐.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 답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왠지 등골이 오싹해졌죠. 갑자기 머리카락이 삐죽 서며 손발이 저리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생각에 전송한 동영상을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건 제가 화장실에서 후레쉬 쓰려고 녹화했던 똥영상을 보낸 거예요. 똥영상 화면은 후레쉬에 비쳐 동그랗고 환하게 빛나는 화장실 벽과 함께 끙끙거리는 리얼한 제 육성과 무언가 물에 퐁당퐁당 떨어지는 소리가
그 어떠한 잡음 없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마지막에 물을 내린 그 순간 그 소리까지 분명 생생한 똥 영상이었어요. 황급히 아가의 제대로 된 춤 영상을 보내드렸지만 시어머님이 그걸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제 똥 영상은 확인하셨는데요. 확인하기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걸 보냈으면 다음껏 뭘 보냈을까. 뭐라고 설명을 써야 하는데 뭐라 써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죠. 전 침묵했고 어머님도 계속 침묵했어요. 다시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차마 전화할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의 답신이 왔어요. 전 답신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답신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괜찮다. 그런데 네 시아버지와 함께 봤다. 아유, 이거 뭐, 이거 며느라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우 어쩜 깨악, 와 몰라 어떻게, 나 정말 몰라. 지구를 탈출하고 싶었죠. 엉엉엉. 전 그 후 한동안 시댁가도 화장실 근처는 얼씬도 안 했답니다. 신청곡은 나윤건의 지워 미워 잊어. 컬투쇼가 시작된 지 언 5년 반, 많은 할아버지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컬투쇼가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수고해줬다 이거죠. 아, 할아버지 사연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도 세월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젠 나이가 드셔서 하나둘 활동을 그만두고 계십니다. 이젠 아버지 세대들께서 할아버지들로부터 바통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았던 어떤 아저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어요. 가면서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죠. 휴게소. 친구들은 편의점에 살 것을 고르고 저는 휴게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긴 줄 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제 뒤로 한 네 번째 뒤에 서셨습니다. 아저씨는 화장실 들어오시면서 아우 시마렵다. 아우 시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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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마렵다. 아우 시마려를 연발하셨어요. 아우 시마렵다. 아우 시마려. 그리고 갑자기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저희 줄에 소변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을 쳐다보면서 소변을 보고 있는 친구한테 10, 9, 8, 7, 6, 5, 4, 3, 아 시만요, 2, 1. 청년은 카운트다운의 압박에 헐레벌떡 소변을 보고 나갔어요. 다음 차례를 어떤 남성분이 소변기 앞에 섰고 이번에도 역시 요주의 아저씨께서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 남성분을 쳐다보며 10, 5, 8, 7, 6, 5, 4, 3, 2, 1. 역시 그 남성도 일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소변을 나갔어요.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소변기 앞에 섰을 때도 역시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섰는데 10, 9, 8, 7, 6. 할아버지를 압박하셨고 할아버지가 급히 소변을 보고 나가셨습니다. 이윽고 제 차례가 됐어요. 자존심이 세고 반항심이 강했던 저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화장실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뭐 이 사람 못 들고 다짐을 했어요. 아저씨께서는 여지없이 10, 9, 오지마려, 8, 오지마렵다. 하지만 저는 소변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께서 보고 있으면서 10, 10, 10, 10, 10. 야, 빨리 싸라. 10. 빨리 싸. 10. 카운트다운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해서 저도 모르게 소변을 배출시켰어요. 아저씨는 카운트다운을 일어나겠습니다. 19, 8, 7, 9, 6, 5, 4, 3, 1. 저는 놀라서 털지도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야 털고 나가. 털고 나가. 너 팬티 다 젖어놔. 아시더군요. 미치겠다 진짜. 창피해서 후다닥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아저씨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재밌다. 이효진 씨의 사연. 선배들이랑 대학로에 있는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더군요.
테이블에 있는 벨을 10번 이상 눌렀는데도 종업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선배 중에 유난히 성격이 급하고 성질도 좀 도그 같은 선배가 있는데요. 네. 술 먹고 옆 테이블하고 시비 붙은 적도 많을 정도로 성질이 더러워요. 갑자기 그 선배가 테이블을 양손으로 탁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씨, 성질 나서 못 참겠네. 저희는 선배를 잘 알게 뜯어 말렸어요. 앉아 오빠. 아, 형 앉아요. 그래도 선배는 막무가내했어요. 나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 성질 나서. 아, 왜 그래. 아우, 자리 옮기자. 아, 참으세요 형. 다들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큰 목소리 이렇게 외쳤어요. 띵똥 띵똥. 띵똥 띵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고정됐고 조업원들이 달려와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선배는 인간 벨로 울립니다. 김지영 씨, 예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컬트쇼를 즐겨 듣는 직장인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땡땡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주님입니다. 네, 뭐라고요? 거래주님입니다. 누구요? 어디시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역삼동에 있는 거래주님이라고요. 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어흥, 어흥. 거래처 응응입니다. 아, 뭐 또박또박 응이라고요. 응. 저희 회사는 납품업체라서 전화를 바로바로 받고 확인하고 물량을 넘겨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안 하고 흘리면서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입이 아프시다던가 장애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자꾸 이름만 자꾸 흘려서 말하는 겁니다. 장난처럼 같아서. 아니, 바빠요. 장난전화하지 마세요.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땡땡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응입니다. 응하라고요. 아, 장난치지 말라고. 저 바꿔 시키는데 바빠 시키는데. 짜증나게. 그 후로도 두 통 정도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렸지만 바로 끊고 무시했어요. 그러던 잠시 후 사무실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투 대박 기업. 발주를 내려고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주문사항은 아래에 갔고요. 예? 확인하고 납품 말합니다. 아니, 주문사항은 아래에 갔고요. 확인하시고 납품 부탁드립니다. 브롬 거래죠. 오흥 호대리. 맞네. 어떤 이름일까?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 이름일 줄 몰랐네요. 오홍호입니다. 오홍호입니다. 거래처 오홍호입니다. 누구세요? 저 거래처 오홍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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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오홍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래처 오홍호입니다. 그래도 오홍호가 아니고 오흥호야. 오흥호. 오흥호입니다. 오흥호. 밑에 써주셨습니다. 오흥호 대리님 죄송합니다. 오흥호. 아, 어렵다. 이은숙 씨의 사연입니다. 조선 동포의 복수. 아, 저는 스팸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편이에요. 아, 스팸 전화를요? 그런데 하도 많이 오니까 지치더군요. 요즘은 받아서 에, 고객님 들리자마자 끊어버립니다. 그날은 KTX를 타고 정말 조용히 앉아서 간만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자리 잡고 앉은 지 15분쯤 흘렀을까 스팸 전화가 거의 3분 간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안 받아도 계속 오고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여기는 지난번에 무료인 해주셨던 땡땡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한도가 나와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셨어요? 안 받아. 아, 고객님. 고객님은 한도는 저희 캐피탈에서는 아주 높은 한도입니다. 정말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고객님? 말씀 한번 해보이죠. 저는 최대한 교양 있으면서도 강한 어조로 안 받는다고 전화하지 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네 지금 뭐라고 말했니? 끊어. 저는 옆 사람의 시선 따가워서 결국 전화를 끊은 뒤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또 와서 받았어요. 받자마자 야, 너 왜 연락을 안 받는 거 있니?
너 왜 반말 따구야? 너 말 좀 해보라!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반말이세요? 이 에미나이 진짜 너 오늘 내한테 한번 허 좀 놔보겠나? 뚜. 전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열 번쯤 더 왔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가 오더군요. 받으라. 받으라. 저도 지지 않고 답을 했죠. 싫어. 그리고 당신 자꾸 전화하고 문자 찍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나 당신 전화번호로 중국 정부에 신고한다. 전화하지 마 진짜로. 그랬더니 3분 후에 답이 왔습니다. 네 체력 단련 단단히 하고 있으라. 내 꼭 너를 찾는다이. 그 문자 받고 사실 좀 쫄았어요. 그때 그 상담은 조선 동포씨 듣고 계신가요? 그쪽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아 받으라 완전 웃긴다. 받으라. 피를 부른 바다낚시. 정훈 씨의 사진. 조회수 80 한 건. 추천서가 다섯 건.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 맥주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해수욕장을 누비며 열심히 직원들과 홍보활동을 했어요. 팀장님께서는 장기간 힘들다면서 평일이지만 하루 날을 잡아 우리도 하루 즐기자고 했어요. 술도 먹고 보트 타고 배도 빌려 바다낚시도 했어요. 그런데 선배 한 명이 배멀미를 했는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뻘건 피를 토하는 거예요. 야, 배 돌려! 119 불러! 아, 괜찮아요. 아, 괜찮다니까요. 뭔 소리 지금 피를 토하니까. 아 그런 거 아니 괜찮습니다. 아, 왜 그래? 깨빨빨빨 돌려! 왜 그래요? 피란! 아, 괜찮다. 왜 그러는데? 아 배 타기 전에 스크류 발을 먹었더니 어,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예, 무식한 남편이란 제목으로 남편을 팔아서 상품을 노리네요. 본인의 이름은 익명이고요. 저 아이를 출산할 때 일이에요. 여보 나 진통 오는 것 같아. 아, 기다려 내가 차를 얼른 부를게. 여보 아,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무슨 구급차를 부르려고 그래. 아,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예, 빨리 와주세요. 저는 구급차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진문을 하셨어요. 근데 경찰차가 안에 서 있어서 미치. 아, 구급차를 불러야지. 경찰서에 전화하면 어떡해. 아무튼 경찰차를 타고 새벽 6시에 산부인과에 도착했어요. 기나긴 상고의 고통을 느끼며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상고의 고통이 아주 엄청났나 봐요. 드디어 출산. 아기가 나오니 남편은 엄청 울더군요. 감동적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한시름 났다 싶었죠. 그 남편분 그만 오시고 이제 탯줄 자르셔야죠. 네, 진정하세요. 여기 가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인 5역이야 1인 5역. 사건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뭘 잘랐길래 그래. 이제 시작이야? 뭘 자른 거야. 남편은 왼손잡이였고 가위는 오른손용 가위였어요. 안 잘리죠. 왼손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대줄이 잘 잘리지 않았죠.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선생님 곱창이 안 잘려요. 아, 나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순간 엄청난 정전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모두 상고의 고통을 느끼는 나 자체도 곱창이라뇨 하고 많은 용어 중에 모르면 뱃줄이라고 그냥 하던가. 뱃줄. 그 많은 용어 중에 곱창이라뇨 대창이라 그러지 왜. 참 우리 남편 아무리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너무 감격하고 멍하니까. 제 친구 용덕이는 남중남고 군대 공대를 나와서
아우 진짜 우울하다. 군대 공대. 현재는 7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표면적으로는 고시생이지만 거의 반백수였습니다. 남중 남고 군대 공대를 나와서 7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 용덕이가 길을 가다가 청소년 흡연 현장을 목격했어요. 용덕이는 화가 나서 불량 청소년들을 훈계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진짜 길에서 담배나 피우고 너희도 그러다가 미래에 나처럼 된다. 에? 아이처럼 되는 게 어떤 건데요? 뭐? 나처럼 되는 게 어떤 거냐고? 얼마나 무서운지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지금 10년째 애인이 없어. 그리고 7년이 넘게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에서는 밥벌레 취급받고 밖에서는 백수 취급받는다고. 불량 청소년들은 용덕의 울부짖음이 섞인 훈계의 감동이든지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봤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 힘내세요. 담배 피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나처럼 된다. 아저씨 앞으로 저희 공부 열심히 해서 아저씨 같은 쓰레기는 안 될게요.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 용덕이는 돌아와서 청소년을 선대했다며 뿌듯해하며 기뻐했지만 저는 그런 용덕이가 부끄러웠습니다. 천승혁 씨의 사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당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5시 50분에 SBS에서 만화영화 포켓몬스터가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었죠. 친구는 매일 저희 집에 와서 포켓몬스터를 같이 봤습니다. 근데 말이 참 많았어요. 야 피카츄랑 롱스톤이랑 싸움 누가 이겨?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웬만하면 자기 집에서 봤으면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집엔 TV 없냐?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게 말 못한 사정이 있었죠. 집에서 포켓몬스터를 보려고 하면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고 6시 내 고향을 시청하신다는 겁니다. 6시 내 고향. 아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죠. 하루는 저랑 싸우고 자기 집에서 포켓몬스터를 보는데 퇴근하신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열고 오시더니 피곤하다 하시면서 소파에 누우시더래요. 친구는 아버지가 6시 내 고향을 틀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꿋꿋하게 포켓몬스터를 시청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친구는 집에서 포켓몬스터를 시청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열쇠 소리가 들리면서 현관에서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제 그 거북이 진화했니? 재밌었던 거야. 계속 보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친구는 아버지가 출장 가셨을 때도 포켓몬스터를 빠짐없이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등 효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답니다. 신상희 씨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재수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던 백수 시절. 부모님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너의 진로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1년 동안 편하게 대해주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날로 커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우리 집 강아지 순돌이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들고 들어오자. 개자식도 지 먹을 걸 챙겨 들어와서 살림이 보탬이 되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라는 녀석이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아유 내 짜인나.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나. 그것도 꼭 쌀이 떨어질 때쯤 다툼이 벌어진다. 또 쌀이 떨어져가네요. 예? 집에 식충이만 사나? 쌀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당신은 남들도 다 있는 백도 없어요. 저 자식이 저렇게 집에 가서 놀고 있나 저게 저렇게. 그리고 방바닥에 드러누워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다 흘리면 꼭 순돌이가 내 옆에 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먹는다. 개자식도 부스러기 먹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란 녀석이 있어요. 에휴. 어머니 잔소리 아버지가 또 버럭하신다. 그럼 당신은 기술을 가르쳐주든가. 안 그러면 안 놀 거 아니오. 돈 벌어다 주면 뭐 하는 거요. 어?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에이 쓰레기 같은 놈. 부담한 제가 두 분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하면 부모님은 다시 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진로나 생각해. 에이 쓰레기. 하지만 자꾸 순돌이랑 비교를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데나 취직을 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회사 다니는 동안은 순돌이와 비교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을 알게 됐을 때쯤 여자친구 하나 없이 주말에 방바닥에 누워있는데 우리 집 순돌이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간다. 둘이 뽀뽀를 하고 난리도 아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께서는 걔도 나이가 차니까 제 짝을 찾으는데 우리 집에 사람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에휴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귀가 시간이 늦으면 걔도 밤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어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에이 쓰레기. 매번 순돌이와 비교를 하셨다. 너무 화가 나서 결혼을 확 해버렸다. 그런데 순돌이가 새끼를 놓자 걔도 새끼를 질질하는데 우리 집에 살아라는 녀석이 에이 쓰레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잔소리 듣기 싫어서 거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이젠 순돌이와 비교하지 않으신다. 정말 난 걔 때문에 인생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제목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야 오랜만에 보는 광고 카피네요. 이거 이덕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했었던 무슨 광고였지? 몰라 팬티였나? 소옥 광고? 아 소옥 광고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팬티 같아.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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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 도전 반스요. 어머니 생일 전날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엄마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라. 예 알았어요. 뭐라고 보낼까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아빠가 아빠가 예 알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냈냐? 네 보냈어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사랑과 정열이 있는 목소리는 아닌데요. 아빠 목소리가. 그런 거냐? 그런데 보낸 문자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라고 보내야 되는데 실수로 사랑과 정력을 그대에게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 뭐야? 정력을 그대에게? 이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오늘 늦게 들어와라. 아들한테 아들한테 저는 그날 늦게 아주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늦게 들어갔어요. 아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 정말 오랜만이었나 봐요. 김태은 씨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김밥 지옥에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손님은 저밖에 없었고 김밥과 라면을 시켜서 먹는데 추리닝을 입고 찌질해 보이는 학생 한 명이 들어왔어요. 학생은 참치김밥을 시키고 두리번거리더니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제가 앉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저기요 저 아세요? 왜 제 앞에 앉아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요. 금방 먹고 나갈게요. 어이없었지만 애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남자 둘이 넓은 식당에 단둘이 앉아 밥 먹는데 갑자기 저기요 라면 국물 좀 먹으면 될까요? 김밥만 먹으려니까 목이 메어가지고요. 황당했지만 불쌍해 보여서 라면 그릇을 학생에게 건넸어요. 그렇게 두 남자의 오묘한 합석 식사가 계속됐고 학생은 먼저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고 나가더군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해서 저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카운터에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아까 먼저 간 학생이 500원 더 냈어. 그러니까 학생은 500원 덜 내도 돼. 무슨 용인지 모르고 잔돈 500원을 돌려받아 나왔는데 저 앞에 그 학생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저기 아까 식당에서 500원을 왜 더 넣으신 거예요? 라면 좀 먹었잖아요. 네? 아니 아까 라면 국물 먹을 때 면도 같이 조금 먹었어요. 그래서 면값 낸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학생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워 남은 돈 500원으로 자판기 커피 두 잔 뽑아서 나눠 마셨어요. 훈훈한 사연이네요. 훈훈한 사연이에요. 훈훈하네요. 혼선된 전화 조회수 여건 조심빵건입니다. 지금은 전화 혼선이라는 용어가 없을 정도로 거의 혼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엔 진짜 혼선 많았는데 그죠? 엄청 많았죠. 예, 하지만 예전엔 빈번했었죠. 그렇죠. 그날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었고 몇 번의 신호가 가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미숙이니? 어 나야 하는 소리와 함께 어 나요. 왜 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 미숙아 너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무슨 소리? 분명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는데 미숙이는 못 들었다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어 있잖아 미숙아 너 지난번에 소개팅 해준다는 그 오빠 언제 소개시켜줄 건지 돈 내놔. 들었지 들었지 너도 이 할아버지 목소리 들었지? 아니 뭔 소리야 왜 자꾸 이상한 말 하고 그래. 저는 미숙이에게 너 잠깐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봐. 수화기 너머에서는 두 할아버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소리가 들렸던 할아버지는 조금 흥분해졌어요. 돈 내놔 돈 내놔. 어허 이 망할 영감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불호령을 치더니 갑자기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멈 몰래 자식 몰래 숨겨놓은 돈으로 네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바로 줬더니만 이제 와서 안 준다고 하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 도둑놈의 영감아. 볼이 빨개졌어.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그러자 상대방 할아버지는 한술 더 뜨셨어요.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듯 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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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나 뭐 어쩌 뭐 어쩌 뭐 어쩌 기억 안나. 상대방 할아버지의 발뺌에 더 이상 못 참으시겠던지 돈 빌려준 할아버지가 더 크게 연부를 외우셨습니다. 김마담한테 들으니까 네가 한 달 전에 모피 코트 사줬다고 자랑하던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어디 가만히 있어보자. 너희 할멈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어디 찾아보자. 전화번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 몇 가닥 안 남은 머리카락 다 뽑힐라. 김마담은 민머리 안 좋아한다더라. 내놔 돈 내놔라 영감땡이야. 근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상대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시다가 난다 기억난다 불러 계좌번호 박수를 치시면서 은행 가서 바로 쏴주신다고 하더군요. 두 분의 대화가 어찌나 웃기던지요. 더 듣고 싶었지만 엄마가 전화 쓸 일이 있다고 하셔서 끝나는 성화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 금전관계는 잘 해결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옛날에 진짜 혼선 많이 돼서 막 김용기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에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저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뛰어나오시더니 다 조용해! 저 녀석은 분무기 원리로 해결한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진짜 분무기에 샴푸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분무기에 샴푸를 넣고 막 흔드시곤 물줄기를 가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를 쏠 테니까 비둘기를 네가 뒤에서 케이크 박스로 덮쳐버려. 아버지는 엎드려서 저격수처럼 한쪽 눈을 감고 뿅뿅뿅뿅 하며 비둘기 눈을 조준하게 해서 쏘기 시작했어요. 비둘기는 눈이 따가운지 귀찮은 건지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가서 녀석을 덮치는 순간 갑자기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났어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뛰어오셔서 비둘기를 확 낙하채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아유 잘한다 진짜 잘해. 답답해 진짜. 아버지와 저를 보고 혀를 차셨어요. 또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옛 제자에게 민물장어 몇 마리를 얻어오셨어요. 일단 화장실 욕조에 풀어두었고 우리 가족은 장어를 먹는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장어가 미끄러워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 여기서 나가. 저 녀석은 내가 전기 원리로 해결한다. 잠시 후 빠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깜깜해졌어요. 놀라서 화장실에 뛰어가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버지가 물이 전기가 통한다는 걸 깜빡했다. 아버지는 과학 선생님인데요. 머리가 막 타이트 아니야. 아버지 전기 올랐나. 비상 상황이다. 어둠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움직일 때 모두 중저음을 내. 내가 먼저 해볼게. 이러면서 알았어. 양초를 찾으러 더듬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죠. 누나마저도 아버지도 이러면서 양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도란스를 올린 거예요. 어머니는 목장갑을 끼고 와서 장어를 한 마리 확 낚아챘어요. 얘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우리 집은 늘 이런 식입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깍 소리를 지르길래 가봤더니 엄청 큰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해결할게.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박스 테이프를 손톱으로 뜯었어요. 끈끈한 테이프를 동그랗게 말아서 바퀴벌레 주위를 봉쇄하는 거야. 그럼 녀석이 끈끈이 꼼짝없이 달라붙겠지? 한참을 바퀴벌레를 바라보며 손으로 테이프를 뜯고 있는데 퍽 소리가 났고 와이프가 책을 던져 녀석을 때려잡았어요. 아니, 빨리 휴지를 치워. 뭐 하는 거야? 어릴 땐 정말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피는 모속이라고 봅니다. 올해 28살 된 제 여자친구는 태권도 4단 합기도 2단 싸나움 포악함 신경질 내숭 애교 및 엄청난 주량과 주사를 후회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여자와.
사나운 포악함, 신경질, 내숭, 애교, 엄청난 주량과 주사를 소유하고 있대요. 그녀의 주량은 제가 봤을 때 소주 한 병 반. 뭐 별로 안 먹는. 딱 거기까지만 마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 이렇게 됩니다. 며칠 전 그녀가 주당이신 이모님과 한잔한다고 하더니 대략 4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어대게. 이모랑 술 많이 마셨구나. 어딘데? 좋은 데 왔어? 나 완전 좋은 데 왔어. 여기 막 있잖아. 막 잘생긴 남자가 있잖아. 막 나 따라오면서 있잖아. 보디가드 해주고 있잖아. 장난 아니야. 야, 너 뭐 남자가? 내가 이뻐서 있잖아.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도 자꾸 이름 물어보고 있잖아. 전화번호 물어보고 막 아, 나 됐다고 필요 없다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화장실 따라오고 있잖아. 장난 아니야. 오빠, 지금 올 거지? 안 오면 나 진짜 이 잘생긴 오빠한테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막 다 막 그냥 다 알려준다. 빨리 와. 알았어. 야, 오빠가 데리러 갈 테니까 일단 옆에 그 잘생긴 오빠만 좀 바꿔줘봐. 알았어, 잠깐만. 다시 누구야? 누군데 내 여자친구 전화번호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그래. 거기 어디야? 내가 당장 갈 테니까 거기 그냥 어디야 거기? 경찰서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나 이분 때문에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남친에게서 이별 스포일러를 느꼈어요. 속상해서 비오는 날 광렬처럼 비를 맞고 뛰어다니면서 술을 마셨고 생전 안 걸리던 감기까지 걸렸어요. 드디어 남친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죠. 미사리의 어느 카페. 후세고 했어? 갑자기 이런 데는 왜? 여자분이에요 지금. 여자예요. 최대한 또 여성스럽게 다시 한번 부탁해요. 네. 왜 보자고 했어? 갑자기 이런 데는 왜? 아, 제가 정말 극과 극이 심해서. 아, 좋아요. 그거 좋아. 중간이 없어요. 정말 싸가지 없어 보이고 좋네요, 여자. 네. 본연의 제 모습을 찾겠습니다. 그냥 한번 좀 와보고 싶었어. 저기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잠깐만. 우리 주문부터 할까? 그럴까? 마실 음료를 시키고 여친이 막 이별 통보를 하려는 찰나 바로 우리 옆 테이블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헤어지자고? 감히 이별 통보를 해? 찰싹! 그리고 여자가 남자 얼굴에 찬물을 뿌렸죠. 한순간 남자는 젖은 생쥐꼴이 되었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어머머, 이왕이면 저 여자에 물 좀 세게 던지지. 내가 저 사람이면 그냥 나 같으면 야구볼 던지듯 던져버리겠다. 그때 남친은 헤어지자고 말을 해둔 분위기였죠.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오빠 잠깐만 나 물 한 잔만 마시고. 진짜 이별이라 생각하니 목이 탔어요.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줬죠.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저기 해. 아이, 오빠 잠깐만. 물이 좀 미지근하다. 자기야, 제 감기 걸려서 그런데 뜨거운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오빠 뭐라고 했지? 아,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해. 정호분이 다시 왔어요. 오빠 잠깐만. 물만 잠깐 다시 시킬게. 저기야, 제가 감기 걸려서 그런데 이 물 미지근하거든요. 360도 펄펄 끓는 물 좀 갖다 주세요. 내 펄펄 끓는 물이요. 이왕이면 많이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뜨거운 물 자주 마시라고 했거든요. 냄비째 가져다 주셔도 좋고요. 제 요구에 정호분은 정말 노란 양은 냄비째 뜨거운 물을 갖다 줬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어요. 물을 제 컵에 따르며 온도 딱 좋다. 할 말이란 게 뭔데? 순간 남친이 뜨거운 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뭐? 다른 말 하려던 거 아니고? 아니야, 할 말은 무슨 뭐. 그날 전 이별 통보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남친이 김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보고 자기 얼굴에 뿌릴까 말까 겁나서 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그가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할 때면 항상 손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녔어요. 보험병. 그리고 자주 안 만나던 남친이 이별 통보를 하려고 자주 만나서인지 자꾸 만나면 정든다고 정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별 통보를 안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요거 송지훈 씨 사연입니다. 아, 예. 예, 거기에서 예. 지금 경상도 남자의 역할을 또 워낙에 잘하시는 역할이니까. 때는 군 제대 후 막 복학한 1994년 시골집에서 등록금하고 용돈 조금 받았으는 처지라 이불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옷도 군복밖에 없으니까 2,000원짜리 티셔츠라도 사 입어야 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월세 내고 남은 용돈을 쪼개 쓰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를 들고 공중전에 가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기 막내입니다. 웬일이고? 그 뭐 집에 별일 없습니까? 별일 없다. 아, 난 또 뭔 일인 줄 알고. 그걸 끊을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지가 이래 이래 돼가 뭐 요래 요래 돼 갖고
거지 되십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밀가루 신청해가지고 묵어야 될 판이거든요. 현재 상태가 매우 노숙스러워가지고 그 우째 아버지가 돈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는겨? 아 그래. 그 우째는 그래. 지금 집에 돈이 한 개도 없다. 아 그러세요. 그럼 대신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이소. 알았다 들어가라. 근데 아버지 저 엄마는요? 네 엄마. 네 엄마 뉴질랜드 간대. 엄마가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전 굶고 있는데요. 아 그럼 아버지는 왜 같이 안 가셨는데요? 아 난 다음 주에 유럽 간다 내가. 집에 돈이 없는 이유가 매우 명확했어요. 전 배신감을 꼭 누르며 잘 다녀오이소. 알았다. 또. 그날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은 공중전에서 반나 반들 100원짜리 동전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야. 울음을 삼켜야 했답니다. 야. 저는 마음이 LTE급보다 급한 여자예요. 오랜 수건 사업 끝에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있죠. 30대 중반인 제 욕정은 후지산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손 잡는데 한 달, 어깨 허리까지 1년, 스케일링까지 하고 기다렸지 뭐. 당초에 키스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급한 내가 먼저 덤벼들어야지. 더 이상 참으면 몸에 살이 생길 것 같아. 요즘 엄정화 씨 심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하게 잘 되네요. 너무 몰입이 그냥 네, 되신 것 같은데요. 디데이를 정하고 그놈을 유혹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1차 소맥으로 슬슬 취기가 오를 때쯤 2차 노래방에 갔어요. 남자를 유혹하기 좋은 노래를 검색해봤죠. 그리고 첫 유혹송. 오늘을 기다렸어. 오. 예. 오늘을 기다렸어. 언제 들어가? 아, 처음 시작하는구나. 예, 제대로 불러줘. 마이크 잡고 농이면 표정으로 흐느적흐느적 초대를 불렀어요. 저의 끈적한 유혹에 넘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놈은 지가 부를 노래 찾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맞서사. 그 눈치 없고 수도승 같은 놈은 제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더니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부른 거 아니에요? 플립스에 따다가 엮었어요. 어 대박이야. 예쁜 인단 매력이구나. 나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평소에 창했었어요? 아, 이 노래를 몰라서 전혀. 야. 노래를 부른대요. 블립스에 따다가 엮었어요. 아, 유진 씨 인간 문화진 줄 알았어요. 순간 분위기에 찬물이 확 욕정이 다 사라지고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노래였어요. 나의 노력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핑 돌았죠. 그러자 그놈이 하는 말. 자기야, 내 노래에 감동 먹었어? 눈물까지 글썽이네. 정말 옆에 돌이라도 있으면 내리치고 싶었어요.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날 밤 그놈의 목덜미를 잡아당겨서 제가 키스를 해버렸죠 뭐. 동공이 튀어나올 정도로 좋았답니다. 에러.